네, 안녕하세요. 자, 소매 원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소매를 그리면 여기 4분의 1 축도인데요.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소매 원형을 그리려면 우리 상의 기본형에서 뒷암홀과 앞암홀의 치수가 필요합니다. 이제 줄자로 뒷암홀, 앞암홀을 따로 재서 치수를 적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축도자로 했을 때 뒷판이 뒷암홀이 23, 앞암홀이 22입니다. 이걸 근거로 소매 기본형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매 길이는 58cm 하겠습니다. 먼저 세로선은 소매 길이를 그습니다. 58 하시고 소매 밑단 이렇게 긋습니다. 이제 소매산을 정해야 하는데요. 소매산 공식은 3분의 암홀입니다. 이 암홀은 앞 암홀, 뒤 암홀을 합친 치수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15 표시하시고 그 선을 그어줍니다. 그어주고 이제 팔꿈치 선을 표시를 하는데 팔꿈치 선은 2분의 소매 길이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2분의 소매 길이 하면 29. 29에서 3cm를 더해준 길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2분의 소매 플러스 3 여기가 팔꿈치 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뒷암홀이 23이죠. 그럼 여기서 0.5를 뺍니다. 그러면 22.5를 여기 꼭지점에서 22.5를 재서 그려줍니다. 앞도 마찬가지 0.5를 빼서 그럼 21.5가 되겠죠. 여기는 B, F, 면 여기는 D 암홀 마이너스 0.5 이쪽은 앞 암홀 마이너스 0.5 치수를 놓아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22.5 여기는 21.5 21.5를 재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직각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소매산에서 양쪽으로 5cm, 5cm 앞판 여기도 5cm, 여기는 4cm 자, 5, 5, 4, 5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사선을 그어줍니다. 하신 다음에 직각 이 지점과 직각 하시고 이등분을 합니다. 이등분을 해서 여기 소매산 부분은 양쪽으로 1cm 정도 직선을 유지하게 두시고요. 직선을 유지하면서 이 중간 지점을 지나는 곡선을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소매 기본형 제도가 끝났습니다. 사실 소매는 매번 옷을 만들 때마다 이게 암홀의 크기라든지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다시 이렇게 제도를 해야 하지만 일단 기본형은 이렇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